지도가 새끼. 졸업을 조금 더 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. 어디가 새끼야 너? 얼마 새끼야? 뭐 풍수지리 이렇게 알아보는 거야? 다리가 뭐 씨발 누가 로우킥을 팍. 안녕하세요, 피터사이즈입니다. 오늘은 내 카페에 오늘의 룩을 올려둔 친구들 중에서 키가 170에서 175인 친구들의 데일리 룩을 가지고 와봤거든. 이 영역대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코디를 하고 있는지, 어떤 코디가 잘 어울리는지 한번 같이 보자. 오케이. 일단 이 친구부터 보자. 이 친구는 카페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주는 친구야.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게시글을 많이 올려주고 있거든. 무난맨의 등장이라고 이렇게 딱 적었지. 그리고 19살이야 키는 171이긴 한데 신체적 비율이 나쁘지가 않아서 옷을 입었을 때 오빠를 잘 받는 사람이다. 그리고 무난맨이라고 해도 이렇게 좀 컬러감으로 재미 요소를 줬잖아. 본인이 무난맨인 걸 알고 무난맨을 탈피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야. 그 첫걸음 형이 딱 정해줄게. 헤어스타일부터 어떻게 좀 바꾸자 이 새끼야. 답답해. 더워 이제. 이 코디는 진짜 정석대로 너무 잘했다. 후드티 루즈하게 딱 입어주고 흰티 레이어드 해주고 스탠다드한 청바지에 런스타이크 딱 신어줬지. 백팩까지 딱 들어주니까 학생 느낌 제대로 나잖아. 실제로 19살이기도 하고. 아 이건 내가 나무랄 데가 없는데 진짜 평범하고 무난하고 꾸안꾸안 데일리 룩이야. 여기서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잖아. 그럼 브랜드만 업그레이드 해주면 된다고. 지금 쇼핑백을 들고 있잖아. 가방에 좀 돈을 쓰면은 더 괜찮은 룩이 완성될 것 같아. 내리남 머리를 하려면 좀 내추럴하게 숱을 치던가 한번 좀 해보자. 너무 갑갑해 보여 사람이. 알겠지? 이 코디도 딱 진짜 무난맨이라는 타이틀에 딱 적합하지만 바지 롤업이 살짝 신경 쓰인다. 지금 이 롤업되는 정도와 신발의 밸런스가 맞지가 않아. 이 정도 롤업을 할 거면 바지통이 조금 더 있는 걸로 가던가 롤업을 조금 더 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. 이렇게 발목까지 올라오는 신발이랑 매치할 때는 롤업을 되게 신경 써서 잘해야 돼. 다리도 짧아 보이고 뭔가 붕 떠 보여. 그런 느낌이 살짝 있거든? 롤업 컨텐츠는 내가 조만간 만들어서 올릴게. 생각보다 롤업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. 아 귀여워. 뭐 학교 갈 때 이렇게 입으면 아주 인기 많겠어. 포켓가이. 댄디한 룩도 이렇게 잘 입네.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많이 도전하는 그런 느낌이거든. 아이템은 딱 이 나이대에 맞게 입었고 스타일은 형들이랑 견주어도 뭐 꿀리지가 않겠는데?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내가 말한 거 롤업. 이것도 롤업을 너무 많이 했어. 롤업을 좀 더 내려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런스타이크를 신으면은 저 동그란 별 이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. 굳이 보여줄 필요 없어. 걸을 때 다 보여. 지금 모자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컬러감을 줄 수 있는 볼캡이나 쇼비니 와치캡 같은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. 아 이 코디는 뭔가 진짜 살짝 좀 아쉽다. 이 인사일런스 코트는 실루엣도 그렇고 소재가 이런 캐주얼한 느낌으로 풀기보다는 댄디한 룩을 매치했을 때 훨씬 잘 어울려. 내가 작년에 코트 리뷰했었잖아. 이건 그냥 댄디하게 입는 코트야. 이거는 슬랙스나 티셔츠 운동화 가도 되긴 하는데 더비나 로퍼 이런 걸로 신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. 바지 같은 경우가 있잖아. 많이 좀 어글리한 느낌이잖아. 로고 플레이해주는 티셔츠보다는 약간 그런지하게 빵꾸 송송 뚫려있고 약간 오버사이즈 그런 티셔츠를 입으면 좋아. 라우크하우스에서 그런 보세 티셔츠 많이 팔거든? 그런 티셔츠랑 매치하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. 그리고 딱 글을 써줬네. 대두 않는 스트링 느낌 내봤습니다. 컨텐츠 재료는 가문의 영광입니다. 귀여워. 아 인직이 너무 귀여워. 코디 잘했다. 뭐 내가 말할 게 없어. 회색이랑 검은색, 카키색은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 조합이지. 아 이런 코디 이게 살짝 아쉽다. 인지가 이런 스트릿한 코디를 하고 싶다면 카니에 웨스트 코디를 좀 참고해봐. 이런 튜닝에다가 워커랑 아니면 이지부스트 라인으로 딱 포인트를 준단 말이야. 힘을 딱 실어준단 말이야 신발에. 그렇게 코디를 해야 좀 살아날 수 있는 룩이야. 알겠지? 그리고 비 오는 날에 회색 바지 입으면 다 물 튀고 막 방울 생기고 막 오줌 싸다가 탁 묻으면 헤헤이 이만 새끼만 그만해 새끼야. 응. 그리고 원래 우리 인지기가 딱 보면 비상구에서 욕을 나게 합니다. 예. 비상구에서 애가 겨울에는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추워서 그런 거야 뭐야. 근데 이제 밖에 나와서 데일리 룩 많이 찍어서 올리더라. 요새는 훨씬 더 보기 좋고 룩도 더 예뻐 보여. 앞으로 계속 밖에서 데일리 룩 찍어줘. 친구한테 사진 찍어달라 하고 모델 빙의해가지고 막 마 새끼야 찰칵찰칵찰칵찰칵. 다음은 경. 이 친구도 카페에서 활동을 되게 왕성하게 해주는 친구인데 25년 만에 첫 자켓이라면서 이렇게 찍어서 올렸어. 나는 자켓 같은 거를 탑10이나 스파오에서 사는 걸 추천해주지 않아. 매장 안에 진짜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거랑 말도 안 되는 게 공존하고 있어가지고 옷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아무거나 가서 막 말도 안 되는 거 사서 막 입어. 이 친구가 톤온톤 매치에 되게 많이 집착을 하거든. 여기에는 기본 티셔츠를 입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생지진을 입는 게 더 예쁠 것 같아. 짙은 생지진 있지. 이런 톤온톤 코디를 할 때는 완성도를 높이려면 이 코디만을 위해서 제품들을 사야 돼. 지금 룩이 막 존내 구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 거 알지? 그냥 코디의 부담도 확 덜어주고 편하게 입으려면 티셔츠에다 생지진.
입기 파르티멘토 자켓 쌈마이로 입기 좋은 브랜드지. 파르티멘토 자켓 딱 입어주고 반원 슬랙스 입어주고 뉴발란스 530 딱 신었어. 뉴발란스 530 이거 화이트 220 사이즈 지금 25만원에 팔려?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들? 완전 개 도란맨 아니야? 이530 신발은 딱 처음에 신으면 쨍하거든? 신으면 신을수록 오염이 약간 되면서 더 멋져지는 신발이야. 이 친구가 530 코디를 되게 많이 해. 후드에다가 개파카에다가 실루엣 좋은 팬츠에다 또 530을 신었지. 귀여워. 이거 전체적인 코디는 나쁘지 않거든? 오버사이즈 맨투맨에서 흰색 레이어도 해주고 국룰이잖아? 이렇게 딱 입어주고 실루엣 예쁜 바지 딱 입어줬는데 롤업이 너무 두꺼워. 지금 여기서 봐도 한 두 번 세 번은 접은 것 같은 부피감이거든? 롤업을 한 번 했을 때 예쁘게 떨어지는 기장으로 수선을 해서 입는 게 나아. 두 번 세 번 접으면은 막 뭔가 로봇 같아. 뭔가 좀 별로야. 안 예뻐. 뭐 이런 그냥 모나미 코디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아? 이런 거는 내가 선호하는 바지는 아니지만 하체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바지 활용하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? 이런 거는 진짜 피시테일 코디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지. 되게 잘하네. 깔끔한 룩이긴 한데 이 친구도 옷을 개 잘 입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평범하게 잘 입네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더 멋진 스타일링을 하고 싶다면 신발에 조금 더 투자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다음은 빠빠고. 와우 빼빼로 아니야? 너무 말랐는데 다리는 또 왜 이렇게 길어? 이거 포토샵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? 에? 그냥 걸어 가버리네 이 새끼. 이거 컨셉 제대로 잡았어. 보세에다가 신발은 후막이래. 레트로한 느낌을 잘 살린 것 같다. 전체적인 핏이랑 신발 활용 나쁘지 않아. 야 이런 코디도 되게 잘한다. 크림진이 아니라 거의 뭐 화이트진을 입었구만. 1번이 나은가요? 2번이 나은가요?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? 포즈를 정해달라는 거야? 나는 1번으로 할게. 이거는 뭐 다리가 뭐 씨발 누가 로우킥 팍 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. 요즘에는 딱 이런 실루엣이 가장 트렌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. 루즈하게 떨어지는 이런 와이드 팬츠 있지. 이런 게 딱 괜찮은 것 같은데? 독일군 코디 되게 잘했네. 깔끔하게. 좋아. 이 친구도 530 신었네, 화이트. 야, 컬러 매치를 일단 기본적으로 잘하는 친구다. 뭐 프린팅 이런 거 없어도 깔끔하잖아. 내가 핏을 잘 뺄 수 있으니까 굳이 그런 디테일 필요 없어 뭐 하면서 딱 이거 후드도 아누락 느낌 나는 걸로 딱 입었지. 여기 사이드에 스트링 있는 걸로. 어디가 새끼야 너? 너가 불렀어? 야, 아주 포즈가 좋아. 난 이런 포즈 좋아해. 신발도 딱 우포스 신었지. 내가 작년 쩌리 때 딱 또 이걸 리뷰했었다고. 미니멀한 느낌인데 편하게 극강의 착용감으로 신을 수 있는 여름 필수템 쪼리. 나는 이 쪼리를 신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아. 눕는다. 침대를 신고 다닌다 그런 느낌. 근데 지금 너 이 새끼야 솔직히 지금 뭐 쪼리 신는 날씨야 지금이? 너 이거 보세라고 적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내복이야 이 새끼야. 크게 뭐 나쁘지는 않아. 근데 이 티셔츠가 넥 부분이 이렇게 경계가 없이 딱 시보리 부분이 이렇게 두툼하게 들어가거나 하면 더 예쁠 것 같아. 너 옛날에 이거 올렸던 친구구나. 지금 코디가 훨씬 보기 좋다. 이거 어정쩡하게 테크해 뭐 이런 느낌 내는 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잘 있는 것 같아. 귀엽. 다음은 서해번쩍 동해번쩍. 이 새끼 깔맞춤한 거 너무 귀엽잖아. 키가 173인데 발이 285야. 이 새끼 이거 이러면은 이런 모나크 같은 신발은 피해야 돼. 부피감이 확실히 드러나는 신발이란 말이야. 아니면은 신발을 좀 덮어주는 코디를 하던가. 이 맨투맨 컬러감 되게 예쁘다. 뭐 이거는 뭐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는데 뭐야? 뭐 풍수지리 이렇게 알아보는 거야? 너 고등학생이면 키가 173이어도 발 285잖아? 키가 어지간하면 커. 안 클 수도 있다? 그냥 뭐 무난한 코디인데 롤업이 살짝 아쉽습니다. 그냥 끝에만 살짝 접는 게 더 예뻤을 것 같아. 기장을 좀 수선을 한 다음에. 알겠지? 야 그렇지. 모나크 이렇게 덮어서 코디에 아직까지는 너한테 이 신발은 항공모함이거든? 키가 더 큰 다음에 두고 보자 뭐 그런 느낌으로 하는가 봐. 근데 이 빌어먹을 목걸이는 좀. 야 나도 이 목걸이 항상 하고 있거든? 동대문에서 산 건데 이렇게 항상 하고 있어. 또 이렇게 딱 두 개야. 근데 나는 코디를 할 때 옷을 입을 때 이걸 드러내지 않아. 뭐 여자들이 싫어해서 안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싫어해서 안 해. 난 자기 만족으로 그냥 항상 이렇게 안에 넣고 내가 다 벗었을 때 내 목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섹시함 그런 걸 노리거든? 벗은 몸을 보여줄 사람이 없다? 새끼 거울만 새끼야. 야 이 친구 코디 잘해. 고등학생인데 코디를 되게 잘한다. 바지도 딱 빈티지 워싱 들어가고 신발이 딱 밀리터리로 들어가주니까 잘 맞아. 거기다가 또 에어팟 케이스도 이 새끼 깔맞춤했어. 지도가 이 새끼. 야하 이 코디는 형이 제일 싫어하는 코디. 뭔가 겉멋이 오지게 든 것 같은 느낌이잖아. 꾸안꾸가 생명이야 너. 겉멋 든 느낌으로 코디를 하려면 확실히 멋을 완벽하게 내줘야 되는데 또 멋이 막 있지는 않는 것 같아. 살짝 아쉽다 이 코디는. 근데 옷을 전체적으로 잘 입어. 고등학생인데 이 정도 입는다? 넌 진짜 크게 되겠다. 크게 되겠어.